북한의 미사일은 주로 액체 연료를 쓰는 러시아제를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단거리 KN-02를 제외한 노동, 무스단, 스커드 모두 액체 연료를 씁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 로켓을 썼습니다. 이게 북한의 미사일 체계와 우리 대응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김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고출력의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건 지난 3월입니다. 오늘 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적대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저격될 수 있는 탄도 로켓들의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4일 SLBM 발사 성공으로 이 말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 SLBM에 장착된 고체 연료 로켓의 사거리는 2,000km를 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로켓 개발에 열을 올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액체 연료는 독성과 부식성이 강해 반드시 발사 하루 이틀 전 주입해야 합니다. 연료 주입과 발사 차량 탑재 과정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사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은 이동이 쉽고 기습 발사가 가능합니다. 10년 또는 15년, 20년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이제 점화만 시키면 바로 이제 연소돼서 날아가는 거죠. 징후를 보이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죠. 북한이 고체 연료를 쓰는 지상 미사일을 개발해 대거 배치할 경우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전략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수함 수중 발사까지 성공한 만큼 북한이 지상 미사일에 고체 연료 로켓을 적용하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